익산에서 나고 자라신 거예요? 이게 아니지. 여기지, 거시기. 고향은 어디냐. 완주군. 완주군? 완주 쪽에 계셨나? 완주 비봉면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잘 몰라요. 뭐 대아리. 대아리 알아요. 대아리. 고산 있고 대아리. 맞아요. 그 전방에 있어. 그 근처. 완주군에서 태어나셨어요? 올해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 64년생. 64년생? 응. 젊으셔. 젊으시다. 그럼 몇 시에 퇴근하세요? 이 시간대요. 6시 반이나. 6시 반에? 집에 와서 뭐 하세요, 사장님? 이제 6시에 가시면? 아니, 뭐요, 혼자. 전화 오신다. 밥 먹고. 테레비 보다가. 테레비 보다가. 쉬지. 6년. 6년? 원래 어디 계셨는데 그럼? 시작은 데가 6년이다니까. 여기가? 다이어트 한 데가 6년. 원래 뭐 다른 거 하셨어요, 사장님? 직장 댕기지. 우리 옆에 쌍방울. 가이드에서 어디서 공수해 오는 거예요? 저걸 목점포 그 경매장 좀 뭐라고 거가 뭐죠? 경매장? 목점포 경매장. 경매장 그냥 경매장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고 싶었으니까. 과일 좋아하세요? 과일은 안 좋아하는데 마땅한 게 할 것이 없어서 뭘 좀 장사를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렇지. 다니면서 이제 그만 둘 무디비 한 1년 전부터 이것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 여기 자리에 계시고 아까 뭐 안쪽에도 계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기 서동시장 쪽이에요? 아니면 여기 바로 내일시장 바로 앞에 내일시장? 응. 요쪽이 여기 있잖아. 그걸 금방 집어넣고 경주로 옷도 팔지. 그쪽이구나. 보고 코너 코너에 여기 목은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아니지, 목은 이제 자리 잡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던 분이 이제 내가 인수인계를 그 사람이 이제 그만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도 그럼 과일 장사를 그렇지. 하셨고 그렇지. 배운 것이 이제 배워가지고 루프를 넣어서 노동보다 낫잖아. 노는 것보다 돈 다 까먹어야 하는데 퇴직금 받으면 다 까먹어야 하잖아. 8월에 들어갔다가 컨디션에서 한 달만 빼고 거기 계속 한 직장에 계셨던 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책임을 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고 학교 가르치고 그냥 가르치고 공기하고 이제 공기하면 이제 자기가 돈 벌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안에 보면 그 빡이 안에 들렸던 게 여자는 이런 게 집이 처음이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게 즐거우시는 번지는 먹는 게. 뭐 사시게요? 안녕하세요. 귤은 얼마예요? 귤 만 원씩이요. 하우스 귤. 하우스 귤 지금 나온 게 비싸. 좀 가을에 나오면 좀 싸지요. 내일 시장? 내일 처음 봐. 내일 시장이요.